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본 영상물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수능 최신 기출영어 듣기 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Hello viewer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clicking on this video. 이 비디오를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I am Ronnie Drain. 자, 나는 로니 드레인이고요. And I've been a personal fitness trainer for over 15 years. 자, 15년 이상 동안 개인적인 헬스클럽 훈련자여왔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이 여기 나와 있죠. Today. 자, 항상 today, 오늘은 이런 얘기할 거다 할 때요. Today를 놓치면 안 돼요. 자, today, 오늘,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my channel, Build Your Body. 자, Build Your Body라고 하는 나의 채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정답의 단서가 나와 있죠. 뭡니까? 그렇죠. 5번, 운동 방법에 대한 동영상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거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답은 나옵니다. On my channel, 나의 채널에서 you can watch videos showing you how to do a variety of exercises that you can do at home or in your office. 자, 당신의 집이나 당신의 사무실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하는 방법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비디오를 당신이 볼 수 있습니다. If you've experienced the difficulty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 이 have plus pp, 현지완료 경험용법이죠. My video can provide easy guideline, 나의 비디오가 쉬운 지침서, 안내서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And useful resources on exercise routine. exercise routine이라는 것은 운동하기 위해서 트랙 하는 일, 운동할 때 항상 하는 그런 행동이죠. 자, 운동할 때 항상 하는 행동에 대한 쓸모있는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New videos will be uploaded every Friday. 매 금요일마다 새로운 비디오가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Visit my channel. 나의 채널을 방문하세요. 자, 명령문이 나왔죠. 명령문이 나왔다는 게 바로 이 글의 요지죠. 자, 내 채널을 방문하세요. And 그리고 build a stronger, healthier body. 더 강력하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결국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동영상 채널 홍보하는 거죠? 그쵸?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Good morning, Chris. Chris, 안녕. Good morning, Julie. Julie, 안녕.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니? It was wonderful. 멋졌어. I went to an event called Stargazing Night with my 7-year-old son. 자, with 모모와 함께 나의 7살 난 아들과 함께 Stargazing Night, 별을 보는 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벤트에 나는 갔어. 자, 과거분사 콜드가 명사 이벤트 꾸며주고 있죠. Oh, so you went outdoors to look up at stars. Look up at, 올려다보다. 자, 별을 올려다보기 위하여 밖에 나갔구나. Outdoors, 실외죠. Your son must have had a great time. 자,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력한 추측이죠. 당신의 아들은 멋진 시간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다. Yes, 응, 그래. And 그리고 I think, 나는 생각해. It helped my son become familiar with mathematical concept. 자, become familiar with라는 거는 뭐뭐로 친숙해지다, 뭐뭐와 친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시가르키는 건 뭐죠? 그쵸, 여기서 이시가르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an event called stargazing night죠. 별 보는 밤이라고 불리는 행사가 나의 아들로 하여금 수학적인 개념과 친숙해지도록 도와주었다
라고 나는 생각해. Interesting, 흥미있구나. How does it do that?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counting the stars together, 별들을 함께 세어봄으로써, my son had a chance to practice counting to high numbers. 자, to high numbers라는 거는 높은 숫자까지죠. 자, 나의 아들은 높은 숫자까지 숫자를 세는 연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 자, 투부정사가 명사 a chance를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의 현용사적 용법입니다. 어, that makes sense. 아, 그거 말 되네. 자, make sense는 일리가 있군, 말 되군 이런 뜻이죠. Also, 또한, he enjoyed identifying shape. 자, 그는 또한 모양을 식별하는 걸 즐겼고, 그리고 tracing patterns that stars form together. 자, trace는 추적하다, 패턴은 형태죠. 별들이 함께 모이는 형태를 추적하는 것을 즐겼어. 자, enjoy ing 뭐뭐하는 것을 즐기다. 자, sounds like you had a magical and mathematical night. 자, 당신이 아주 마술적이고 마법적이고 그리고 수학적인 밤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구나.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래.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looking at stars, 별을 보는 것은 is a good way for kids to get used to mathematical concept. 자, 아이들이 get used to, 뭐뭐 익숙해지다. 아이들이 수학적인 개념에 익숙해지기 위한 좋은 방법이야.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수학적인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좋은 방법이 돼. 라고 나는 생각해. 자, 여기에 정답의 단서가 나와 있죠. 결국은 별 관찰은 아이들이 수학 개념을 친숙해지도록, 수학 개념에 친숙해지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maybe, 아마도 I should take my daughter to the event next time. 자, 다음번에는 next time. 자, 다음번에는 그 이벤트에 내가 내 딸을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자, take, 데려가다 이런 뜻이죠. 자, 정답 몇 번? 자, 2번 정답은 자,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입니다. Hello, 안녕하세요, Miss Watson, Watson 여사. 자, thank you for accepting my interview request. 자, 나의 인터뷰 요청을 accept, 수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thank you for 뭐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My pleasure, 나의 기쁨이죠.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You must be Michael from Windmore High School. 자, Windmore 고등학교에서 온 마이클임에 틀림이 없군요. Yes, 예, 그래요. 자, I'm honored,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To interview the person who designed the school I am attending. 자, 내가 다니고 있는 I am attending.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디자인, 설계를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고 했으니까 이 학생 또는 교사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그 학교를 디자인한 사람, 설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설계사와 제일 가까운 거는 건축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답은 나옵니다. 네,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앞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나왔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thank you, 고맙습니다. I am very proud of that design. 나는 그 디자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what was the concept behind it?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뒤에 있는 개념은 뭡니까? So when planning the design of the school building, 그 학교 건물의 디자인을 내가 계획했을 때, I wanted to incorporate elements of nature into it. 그 안에 elements of nature, 자연의 요소를 incorporate, 통합하기를 원했습니다. I see, 알겠습니다. Did you apply this concept in any other building design? 다른 건물 디자인에 이러한 개념을 apply, 적용을 했습니까? Yes, 예, 그렇습니다. Sky Forest Tower, Sky, 숲, 하늘 숲탑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그렇습니다. My design included mini garden for each floor. 자, 각 층에 자, 작은 정원을 나의 디자인은 포함시켰고요. And a rooftop garden, 자, rooftop이 옥상이죠. 옥상 정원을 또한 포함시켰습니다. Making the building look like a rising forest. 그 건물로 하여금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떠오르는 숲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자, 그 건물, the building이죠. 그 건물이 떠오르는 숲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각각의 층을 위한 미니 가든, 그리고 루프탑, 옥상에 있는 가든, 이런 것들을 나의 디자인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That's impressive. 그거 참 인상적이군요.
Actually, 실제로 My art teacher, 우리 미술 선생님은 is taking us on a field trip there next week. 자, 다음 주에 그곳에 우리들을 현상학습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진행형이지만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죠. 왜? Next week라는 미래 시제 부사가 쓰였으니까요. 자, field trip은 현장학습입니다. Really? 정말로요? Make sure to visit the observation deck. 자, observation deck라는 거는 전망대죠. Observation, 관찰, 데크는 어떤 대니까 전망대 방문하는 걸 꼭 하세요. Make sure to, 반드시 뭐뭐 하세요. 반드시 전망대 데크를 방문하세요. On the 32nd floor, 32층에 있는 전망대 데크를 반드시 방문하도록 하세요. The view is spectacular. View라는 것, 전망이죠. 그 전망이 spectacular, 정말 볼만합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I will check it out with my classmate. 우리 학급 친구와 함께 그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학급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의 직업이 학생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자는 건물, 디자인한 사람, 설계한 사람, 건축가입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죠. 자,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와우, 샘. 우와, 샘아. You turned the strong council room into a hot chocolate booth. 자, 이 council room이라는 거는 학생의 실입니다. 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당신은 학생의 실을 hot chocolate booth로 바꿔놨구나. Yes, Miss Thompson. 예, 톰슨 여사. 자, we are ready to sell hot chocolate. 우리는 hot chocolate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요.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뭐 하기 위하여? To raise money, 돈을 모으기 위하여. Raise는 모으다. 누구를 위하여? 자, for children in need. 자, children in need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hot chocolate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요. Excellent, 멋지다. What are you going to put on the bulletin board under the clock? 자, put on이라는 거는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ut on the bulletin board라는 거는 게시판에 붙이다 이런 뜻이죠.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자, under the clock, 시계 아래입니다. 시계 아래에 있는 게시판에 무엇을 붙일 예정이니? I will post information. 난 정보를 게시할 거야. Post는 게시하다. 어떤 정보? Letting people know. 사람들이 알도록 허락해주는 정보. 뭘 알도록? Where the profits will go. 자, profits라는 거는 수익금이죠. 수익금이 어디로 갈지 사람들이 알도록 허락해주는 정보를 내가 게시할 거예요. Good. 좋다. I like the banner on the wall. 자, banner 현수막이죠. 자, 나는 벽에 있는 현수막이 좋다. 현수막 마음에 드는구나. Thanks. I design it myself. 자, 이 시간에 켜는 건 the banner 현수막이죠. 그 현수막 내가 디자인했어. Awesome. 멋지구나. Oh, I'm glad. 아, 자, 반갑다. You put my striped pattern tablecloth on the table. 탁자 위에 나의 줄무늬 패턴의 탁자 볼을 두었다니 참 반갑구나. 자, thanks for letting us use it. 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줘서 고마워.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여자의 줄무늬가 된 탁자 볼입니다. Did you notice the snowman drawing that's hanging on the tree? 자, hanging on the tree라는 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눈사람 그림을 너는 notice 알아챘니? Yeah. 물론. I remember. 나는 기억해. It was drawn by the child you helped last year. 당신이 작년에 도와줬던 you helped last year. 당신이 작년에 도와줬던 그 아이에 의하여 그것이 그려졌다는 것을 나는 기억해. By the way, 그런데 there are three boxes on the floor. 자, 바닥에 상자가 세 개 있네? 아니죠. 그림에는 상자가 두 개 있네. 이게 틀렸죠? What are they for? 자, 그것들은 뭘 위한 거니? 자, 상자가 세 개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자가 두 개 있었죠?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 5번이죠. We are going to fill those up with the donations of toys and books. 자, donation 기증품입니다. 장난감과 책 기증품을 가지고 그것들을 채울 거야. 박스들을 채울 거야. Sounds great. Good luck. 참 좋게 들리는구나. 행운을 빈다. 자, 이게 바닥에 상자가 세 개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상자에 두 개밖에 없죠. 잘못된 거 5번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Hi, Mary. Mary야, 안녕. You look worried. 너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What's the matter with you? 자, with you 생략돼 있죠? 뭐 문제거리 있니? Hi, Steve. Steve, 안녕. Remember the report about wildflowers I've been working on? So, work on이라는 거는 뭐뭐에 대하여 작업을 하다. 내가 작업을 해온 wildflowers, 야생화죠? 내가 작업을 해온 야생화에 대한 레포트를 너는 기억하니? Of course, 물론이지. That's for your biology class, right? 자, 이 biology는 생물학이죠. 너 생물학 수업을 위한 거였잖아, 그치? Yes, 응, 그래. I was able to get pictures of all the wildflowers in my report except for daisies. 자, except for는 뭐뭐를 제외하고. 자, 데이지 꽃. 자, 여기서 데이지 꽃이라는 거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꽃이죠. 데이지 꽃이죠. 물론 이 데이지 꽃이 굉장한 미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데이지 꽃을 제외하고 내 레포트에 있는 모든 야생화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어. I see, 알겠어. 자, can you submit your report without pictures of daisy? Without 뭐뭐 없이. 자, 데이지 꽃 사진 없이 당신은 레포트를 제출할 수 없니? Submit 제출하다. 자, 제출할 수 없니? 자, 영어는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맞으면 yes고 아니면 no입니다. 여기서 can't you submit라고 물어보더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yes고 제출할 수 없으면 no죠. no라고 말했다는 거는 제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랑 달라요. 이런 거 조심해야 해. I really need them. 나 진짜 필요해. 데이지꽃 사진이 필요해. I even try to take pictures of daisies myself. 나 스스로 데이지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써봤어. But 그러나 I found out that 나는 데절리아를 발견했어. 데이지꽃은 usually 주로 bloom 꽃이 핀다는 것을 from spring to fall 자 봄부터 가을까지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자 데이지꽃이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핀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을 뿐이야. You know what? 너 뭔지 알아? This spring, 이번 봄에 I went hiking with my dad. 난 아빠와 함께 도보 여행을 갔어. And took some pictures of wildflowers. 야생화 사진 몇 장을 찍었어. Take pictures, 사진 찍다. Do you have them on your phone? 어, 그럼 너 그 사진들을 전화기에 갖고 있니? Can I see them? 내가 이것들 볼 수 있니? 그것들 볼 수 있니? Sure, 물론이지. Have a look, 한번 봐. Oh, the flowers in the pictures are daisies. 야, 그 사진에 있는 꽃들은 데이지 꽃이잖아. These will be great for my report. 자, 이 사진들, 이 데이지 꽃이 나의 레포트를 위해서 참 위대하게 쓰일 것 같아. Really? 정말로? Then 그렇다면 I will send them to you. 내가 그 사진들을 너에게 보내줄게. 내가 폰에 있는 데이지 꽃 사진 너에게 보내줄게.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그쵸? 정답 몇 번? 1번 사진 전송하는 거였죠. Thanks, 고마워. 자, that would be very helpful. 자, 그거 참 도움이 되겠구나. 네가 데이지 사진 갖고 있네, 폰에. 그거 좀 보내줘,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welcome to the Chesterfield Hotel. 자, Chesterfield Hotel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How may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i, 안녕하세요. I am Alice Milford. 자, 나는 Alice Milford입니다. I made a reservation for me and my husband. 자, 나와 나의 남편을 위하여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했어요. Reserve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타이핑 사운드. 자,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Here it is. 여기 있네요. You reserved one room for one night at the regular rate of $100. 자, 100달러라는 보통 요금으로 가지고 하룻밤 쉬기 위한 방 하나를 예약하셨네요. 자, can I use this 10% discount coupon? 자, 이 10% 할인 쿠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 100달러, 하룻밤 자는데 100달러 예약했는데 10% 할인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내는 건 얼마? 그렇지, 여기서 90달러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00달러에서 10% 할인 쿠폰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Sure you can, 물론 쓸 수 있죠. Fantastic, 멋지네요. And 그리고 is it possible to stay one more night? 자, 하룻밤 더 잘 수 있습니까? 하룻밤 더 잔다 이랬으니까 몇 달러 추가되죠? 그렇죠, 100달러가 추가가 되겠지. 이제 할인 되나 안 되나 뒤를 잘 보세요. Let me check, 체크해 봅시다. 마우스 클릭킹 사운드,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Yes, 네 그래요. The same room is available for tomorrow. 내일 똑같은 방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 available 이용 가능한. Good, 좋아요. Do I get a discount for the second night too?
자, 두 번째 밤에도 할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get a discount, 할인을 얻다. Sorry, 죄송합니다. The coupon does not apply to the second night. 두 번째 밤에는 쿠폰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Apply to 적용되다. It will be $100. 아마 $100가 될 겁니다. 자, do you still want to stay another extra night? 자, 또 다른 추가 밤을 여전히 머무길 원합니까? 할이 안 된대. 그러니까 $100, 두 번째 밤에는 $100 내야 합니다. Yes, I do. 네, 좋아요. Great, 좋아요. Will you and your husband have breakfast? 아침 식사를 할 예정입니까? It is $10 per person for each day. 매일, 자, 각 사람당 $10입니다. 조식 먹을 겁니까? 아침 식사 먹을 겁니까? No, thanks. 안 먹을 거예요. We will be going out early to go shopping. 쇼핑하러 가기 위해서 일찍 우리는 밖에 나갈 겁니다. Here's my credit card.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어요. 자, 결국은 자, 이 $190 내면 되겠죠? 두 번째 날에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6번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텐트를 반품하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반품하다 할 때 return이란 말을 씁니다. return, 되돌려주다, 반품하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oney, 자기야, I am home. 나 집에 왔어요. 자, how was your day? 너 하루 어땠니? Alright, 좋아요. Hey, 여보. 자, did you order something? 자, order는 주문하다. 당신 뭐 좀 주문했어요? There's a large box outside the door. 자, outside 뭐뭐 밖에. 자, 문 밖에 커다란 상자가 있네요. 자, it's the tent we bought. 아, 그 우리가 산 텐트야. Online으로. 자, 뭐를 위하여? For our camping trip. 우리 캠프 여행을 위해서. 아, 그 캠프 여행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샀던 텐트야. I am returning it. 나 그 텐트 환불하려고, 되돌려주려고. Return. 반품하다. Is it because of the size? 크기 때문이니? I remember you said it might be a little small to fit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 fit, 적합하기에는 a little bit, 약간 작다. A little small, 약간 작다. 작을지도 모른다. 라고 당신이 말한 걸 나는 기억해. Actually, 실제로 when I set up the tent, set up, 설치하다. 내가 텐트를 설치했을 때 it seemed big enough to hold us all. 자, 이 hold는 포함하다. 우리 모두를 포함할 만큼 충분히 컸던 것처럼 보였어. Then 그렇다면 did you find a cheaper one on another website? 자,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더 값싼 것을 발견했니? No, price is not the issue. 자, 아니야, 가격이 이슈, 중요한 것은 아니야. Then 그렇다면 why are you returning the tent? 자, return은 반품하다. 그 텐트를 왜 반품하려고 하는데? 자, 남자가 말한 이 말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죠. It's too heavy to carry around. 아,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거워. 텐트가 너무 무거워. We usually have to walk a bit to get to the campsite. 자, get to 도착하다. 자, 야영지, 캠프사이트죠. 자, 야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로 걸어가야만 해. I see. 알겠어. Is someone coming to pick up the box? Pick up이라는 거 습득하다 이 말, 회수하다 이 말이죠. 그 박스를 회수하려고 누군가 오고 있니? Yes, 그래. I already scheduled a pick up. 자, schedule a pick up, 회수 일정을 잡답니다. schedule이라는 거는 schedule 일정 잡다 이런 뜻이죠. a pick up이라는 건 회수죠. 아, 나 회수 일정을 벌써 잡아놨어. 자, 결국은 남자가 한 말, it's too heavy to carry around.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3번. 그래서 7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브래드포드 뮤지엄 오브 페어러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Hey, 켈리, 켈리야. Have you been to the Bradford Museum of Failure? 자, 브래드포드 실패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니? 자, have you been to 어디 어디에 다녀오다? I've never even heard of it. 나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 Well, 글쎄, I went there yesterday. 나 어제 그 장소에 갔다 왔어. And it was amazing. 그거 참 놀라웠어. What does the museum exhibit? Exhibit 전시하다. 그 박물관이 무엇을 전시하는데 It exhibit numerous failed products from the world's best known company.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회사로부터 나온 수많은 실패 제품을 전시하고 있어. Exhibit 전시하다. Interesting. 재미있구나. That It makes us curious about the purpose of founding the museum. 자, founder는 설립하다.
그 박물관을 파운딩 설립하는 퍼포스, 목적에 대해서 내가 큐리어스,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구나. It was founded to deliver the message that 대절열한 메시지를 deliver,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은 설립이 되었어. We needed to admit our failure to truly succeed. 자, to truly succeed,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admit, 시인하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시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것이 설립이 되었어. 자, deliver라는 거는 전달하다 이런 뜻이죠. That's quite a message. 야, 그거 참 대단한 메시지네. And 그리고 it makes a lot of sense. 자, make sense는 말이 된다. It makes a lot of sense. 진짜 말 되네 이런 뜻이죠. 자, did it just open? 막 문을 열었니? No, 아니야. It opened in 2001. 아니야, 2001년도에 개관을 했어. 문을 열었어. 자, how come I've never heard of it? 자, 어떻게,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지? 자, I guess many people do not know about it. 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나는 생각해. How come, 왜 이런 말이죠? 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왜 몰랐지? 왜 듣지 못했지? 자, I guess, 내가 추측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라고 나는 추측해. But 그러나, visiting the museum, 자, 그 박물관을 방문하는 행동은 was an eye-opening experience. 자,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어. 즉,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어. Where is it? 자, 그 어디 있는데? It's located in Green Falls Hillside. 자, 이 Hillside에 있는 Green Falls에 위치하고 있어. That's not too far from here.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네. I will be sure to visit it. 내가 분명히 그것을 방문할 거야. Be sure to. 분명히 뭐뭐하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박물관, 실패 박물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 입장료 얘기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죠. 따라서 8번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National Baking Competition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compete, 경쟁하다, competition, 경쟁이죠. Hello,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Carla Jones from the National Baking Association. 자, 국립제과협회에서 온 Carla Jones입니다. I'm glad to announce that. 자, 대절리아를 발표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We are hosting the National Baking Competition on the December the 20th. 12월 20일에 국립 제빵 경연대회를 호스트 주최할 예정이다 라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It's an annual event aimed to discover people with a talent and passion for baking. 자, 빵을 굽는 것을 위한 탤런트, 재능과 패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디스커버, 발견하기 위하여 에임드, 목적이 된 그러한 애니얼 이벤트, 매년마다 있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자, 에임드는 이벤트 꾸며주고 있죠. 자, 애니얼 하면 매년 이런 뜻입니다. This year, 올해는 the theme of the competition is healthy dessert. 자, 이 경연대회의 주제가 건강한 디저트입니다. We had the most African in the history of this competition. 자, 이 경연대회 역사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아프리칸트 지원자를 가졌습니다. And only 10 participants will advance to the final round. 그리고 결승전에 10명의 참가자만이 어드밴스 진출하게 될 겁니다. 자, 10명이라고 했죠. 20명이라고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10명만 결선에 진출한다. 어드밴스 투라는 거는 진출하다 이 말이죠. 파이널 라운드라는 거는 결승전이죠. 그럼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네. 그쵸? 답이 벌써 나와버렸죠? 정답 몇 번? 정답 3번이죠. 20명이죠. 여기서는 10명이라고 했죠. 20명 아닙니다. 10명만 진출한다. 이 문장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The top three will win the grand prize of $10,000 each. 그쵸? 최상위 3명은 만 달러를 각각 상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And the recipe of the winner, 그리고 이 우승자들의 요리법은 will appear in our magazine, 우리의 잡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You can enjoy watching the entire competition from home. 집에서 당신은 전체 경연대회를 쳐다보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It will be broadcast live on our website starting from 9 a.m.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로 방송이 될 겁니다. Broadcast live라는 것은 생중계로 방송하다 이 말이죠. If you are a food lover, 당신이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you won't want to miss watching this event. 이 이벤트 행사를 보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won't는 will not의 뜻이죠. miss는 놓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9번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20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only 10 participants, 단지 10명의 참가자만 결승전에 진출한다 이랬으니까 9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은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주문할 재사용 빨대 세트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Hi, Nicole. Nicole, 안녕. 자,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니? Hi, Jack. Jack, 안녕. I'm trying to buy a reusable straw set on the internet. 자, 인터넷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 세트, 빨대 세트를 사려고 시도하고 있어. Do you want to see? 너 다 보길 원하니? Sure, 물론이지. 퍼즈 약간 멈추고. These bamboo ones seems good. 자, 뱀부는 대나무죠. 이 대나무 빨대가 좋아 보이네. They are made from natural material. 천연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거네. That's true. 맞긴 맞아. But 그러나 I'm worried they may not dry quickly. 이 they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대나무 빨대죠. 자, these bamboo ones입니다. 이 대나무 빨대가 빠르게 건조되지 않을까 봐 걱정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대나무 빨대는 탈락이 되죠. 1번 탈락이네. That's true. 맞는 말이야. But 그러나 I'm worried they may not dry quickly.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대나무 빨대죠. 대나무 빨대가 빠르게 건조되지 않을까 봐 나는 걱정이 돼. Okay, 좋아. Then 그렇다면 let's look at straw made from other material.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진,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스트로우 빨대를 쳐다보자. How much are you willing to spend on a set of straw? 이 빨대 세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기를 원하니?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10. 10달러 이상 돈을 쓰고 싶진 않아. 10달러 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아. 그랬으니까 5번 탈락이죠. That's reasonable. 그거 이치가 있구나. 타당하구나. Reasonable, 타당한. How about length? 길이는 어때? 자, to use with my tumbler. 자, 내 텀블러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8 or 9 inches should be perfect. 자, 9인치, 8인치 또는 9인치 정도가 완벽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7인치가 돼 있는 거는 탈락이네. 이제 답이 좁아졌죠? Then you are down to these two. Down to라는 거는 좁혀지다. 자, 이 두 개로 좁혀졌구나. 여기서 이 두 개라는 건 3번 아니면 4번이죠. A carrying case would be very useful when going out. 자, 밖에 나갈 때, when going out. 자, 밖에 나갈 때 이동용 케이스가 아주 쓸모있을 거야. Good point. 좋은 지적이야. I will take your recommendation. 내가 네 추천, 즉 캐링 케이스가 좋다라는 그 추천을 내가 받아들일 거야. And order this set now. 지금 이것을 주문할 거야. 일단은 3번의 캐링 케이스가 없는 거는 안 된다고 했죠. 이건 탈락이네. 그럼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되겠네.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리사, 리사야, are you okay from all the walking we did today? 우리 오늘 걸어다닌 거 괜찮니? Actually, Dad, 실제로 아빠, my feet are tired. 아, 나 발이 좀 지쳤어요.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발이 좀 지쳤어요. From all the sightseeing, sightseeing 관광이죠. 관광하느라고 발이 좀 지쳤어요. Also, 또한, I'm thirsty. 나 목말라요. Because, 왜냐면은, the weather is so hot out here. 여기 밖에 너무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나 목말라요. Thirsty. 갈증나요. Oh, then, let's go somewhere inside. 그렇다면, 어디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자. And get something to drink. 그리고 마실 것을 좀 얻어보자. Where should we go?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목마르대, 피곤하대, 어디 가서 커피 마시지, 어디로 갈까?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 3번이죠. How about going to the cafe over there? 저 너머에 있는 over there. 저 너머에 있는 카페로 가는 건 어때요? 정답.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Excuse me, sir. 실례합니다만, I'm from the management office. 나 관리사무소에서 왔어요. 자, management office는 관리소죠. 나 관리소, 관리사무소에서 왔어요. You cannot park here. 당신은 여기서 주차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파크는 주차하다는 뜻입니다. Because, 왜냐면은, we are about to close off this section of the parking lot. 자, 주차장 이 구획을, section 구획이죠? 주차장의 이 구획을 close off, 폐쇄할 예정이에요. be about, 막 뭐뭐 할 예정이다. close off는 폐쇄하다는 뜻이죠? why, 왜요? what's going on here? 여기서 무슨 일 있어요? 자, we are going to paint the walls in this section. 이 구획의 벽들을 우리는 모두 다 페인트칠 할 예정이에요.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자, if there are cars parked here, 여기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we cannot start our work. 우리는 우리의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주차하세요.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I see. 알겠어요. Then 그렇다면, I will park somewhere else. 자, somewhere else. 다른 곳이죠. 여기서 else는 다른 이란 뜻인데, 요 else라는 형용사가 명사 somewhere 꾸며주는 거 잘 보세요. 후치수식이죠. 다른 곳에 내가 주차를 할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2번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i, 안녕하세요. Can I get some help over here? 여기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자, get some help는 도움을 받답니다. Sure, 물론이죠. What can I help you with?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am thinking of buying this washing machine. 자, washing machine, 런드로맷, 세탁기죠. 나는 이 세탁기 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기온 목적이죠. 세탁기 사러 온 겁니다. Good choice, 좋은 선택이네요. It's our best selling model.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에요. I really like its design. 나 그 세탁기 디자인이 진짜 좋아요. And it has a lot of useful features. Use a feature라는 거는 function, 기능의 뜻이죠. 굉장히 많은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I will take it. 내가 이 세탁기 살래요. Take 가져가다. Great. 좋아요. However, 그러나 you will have to wait for 2 weeks. 2주 동안 기다려야만 합니다.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2주 동안 기다려야만 합니다. We are out of this model right now. Right now는 immediately 이런 뜻이에요. 즉시 지금 당장 이 모델이 다 떨어졌어요. 재고량이 없어요. Oh no, 아 안 돼. I need it today. 내가 이 모델 오늘 필요해. My washing machine broke down yesterday. 자, break down은 고장나다. 자, 내 세탁기가 어제 고장이 났거든요. Then 그렇다면, how about buying the one on display? 자, 이 display는 전시용이죠. 자, 이 전시품 사는 건 어때요? 이런 말이죠. 여기서 one은 당연히 세탁기, 런드로맷, washing machine이죠. 전시되어 있는 이 제품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Oh, I didn't know I could buy the displayed one. 전시품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난 몰랐네요. Sure, 물론이죠. You can. 살 수 있어요. We can deliver. 우리가 배달할 수 있고요. Install it today. 오늘 그것을 설치도 해줄 수 있습니다. Install 설치하다. That's just what I need. 그것이 내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But 그러나 it's not a new one. 새 거는 아니잖아요. Not to worry. 걱정할 거 안 돼요. It's never been used. 사용된 적이 없어요. Also, 또한, like with the new ones. 새 것과 마찬가지로, 자, like는 뭐뭐처럼 마찬가지로, you can get it refilled for up to 3 years. 자, 3년까지, up to는 뭐뭐까지. 자, 3년까지 for free, 공짜로 그것을 수리받을 수 있어요. 자, get it refilled라는 거는 수리를 받다, 이런 말이죠. That's good. 그거 참 좋네요. We can also give you a 20% discount on it. 20% 할인도 줄 수 있고요. It's a pretty good deal. 정말 좋은 거래죠. 딜은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할 말은 뭘까요? I agree. 동의합니다. The displayed one. 자, 이 전시된 제품은, 전시품은 maybe the best option for me. 나에게는 가장 좋은 옵션, 선택사항이 되겠네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13번 정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2번일까요? 그렇죠. 이 전시품, 지금 당장 재고품이 없다고 했죠? 전시품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다.
전시품이라도 좋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3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셀폰 링즈 휴대폰이 울립니다. 링은 울리다 이 말이죠. Hello, 여보세요. Joe Burrow speaking. Joe Burrow입니다. Hello, 여보세요. This is Officer Blake from Rosalind Police Station. 자, Rosalind 경찰서에서 온 블레이크 경관입니다. Oh, it's good to speak to you again. 당신에게 다시 말할 수 있다니 반갑네요. Nice to speak to you too. 당신에게 말할 수 있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자, Do you remember the boy? 당신은 그 소년을 기억합니까? 무슨 소년? Who found your briefcase? 자, briefcase라는 거는 서류 가방이죠. 당신의 서류 가방을 발견하고 brought it here. 여기 이 경찰서로 그 서류 가방을 갖다 준 그 소년을 당신은 기억합니까? Sure, 물론이죠. I wanna give him award. 제가 그 소년에게 award, 자, 어떤 보답을, 보상을 주기를 원했어요. But 그러나 he wouldn't accept it. 자, he는 소년이죠. 여기서 the boy, 더 보입니다. 그 소년은 그 상을 accept, 수용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 수용을 안 했어요. I remember you saying that before. 당신이 전에 그 말한 거 나는 기억해요. Yes, 네, 그래요. I would still like to somehow express my thanks in person. 자, in person은 몸소 이런 뜻이죠. 내가 몸소 나의 감사함을 여하튼 표현하고 싶어요. 여전히. Somehow, 여하튼 express 표현하다. Good, 좋아요. That's why I am calling you. 그게 바로 제가 당신에게 전화를 한 이유예요. That's why, 그것이 뭐뭐인 이유예요. 자, are you available next Friday at 10 a.m.? 자, 아침 10시, 다음 주 금요일 아침 10시에 시간이 있습니까? Available, 시간이 있는. Yes, 네, 그래요. I'm free at that time. 나 그때는 시간이 있어요. Why? 왜요? The boy will receive the Junior Citizen Award for what he has done for you. 자, what, 뭐뭐, in God, what he has done for you. 그가, 즉 소년이 당신을 위해서 한 것. 소년이 당신을 위해서 한 것 때문에 그 소년이 소년 시민상을 받게 될 겁니다. That's great news. 그거 참 멋진 소식이네요. There will be a ceremony for him at the police station. 자, police station이라는 건 경찰서죠. 경찰서에서 그 소년을 위한 세레모니 행사가 있을 겁니다. And he invited you as his guest. As 뭐뭐로서 그의 손님으로서 그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can make it. 자, make it은 시간을 내다. 당신이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당신이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wonder, 궁금하게 여기다 이 말이죠. 4번입니다. definitely, 물론이죠. I wanna go to the congratulate him myself. 자, congratulate는 축하하다. 그 소년을 나 스스로 축하하려고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가야겠죠? 그래서 14번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Definitely, 당연하죠. 분명하죠. I wanna go to congratulate him myself. 여기서 him이 가리키는 거는 briefcase, 서류 가방을 주워다 준 바로 그 소년이죠. Congratulate는 축하하다. 그 소년에게 나 스스로 축하해 주기 위하여 나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14번 정답 몇 번? 그렇죠. 14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벤이 스테이시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Ben and Stacy are neighbors. Ben과 Stacy는 이웃입니다. Ben has been growing tomatoes in his backyard for several years. 자, 몇 년 동안 for several years. 자, Ben은 몇 년 동안 뒤뜰에다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재배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has been ing. 자, 이 현재 완료 진행이죠. Ben shares tomatoes with Stacy every year. 자, Ben은 자, Stacy에게 매년 그의 토마토를 공유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she loves his fresh tomatoes. 그녀가 그의 신선한 토마토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Ben은 자, 매년 Stacy와 그의 토마토를 공유했습니다. 나눠 먹었습니다. Today, 오늘 Ben noticed that, 자, Ben은 대절이야를 알게 됩니다. His tomatoes will be ready to be picked in about a week. 자, 이는 시간의 경과입니다. 대략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in about a week. 자, 대략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그의 토마토가 자, 따게 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Ben은 눈치채게 됩니다.
However, 자, 이 돌발 상황이네. 그러나, 자, 항상 however 다음에 잘 보라고 했죠. 그러나, he leaves for a month long business trip tomorrow. 내일 그는 한 달짜리 사업 여행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다음 주에 토마토 따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출장 간대요. His worry is that, 그는 대절리아를 걱정합니다. There will be no fresh tomatoes left in his backyard by the time he comes back. 자, 그가 한 달 후에 되돌아올 즈음, by the time he comes back. 그가 한 달 후에 되돌아올 즈음에 그의 뒤뜰에 신선한 토마토가 남겨져 있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그는 걱정합니다. He would like Stacy to have them while they are fresh and ripe. Ripe는 무르익은이죠. 토마토가 fresh, 신선하고 ripe, 무르익었을 때, 토마토가 신선하고 무르익은 동안에 스테이시가 그 토마토를 먹기를 그는 원합니다. So, 그래서 Ben want to tell Stacy that. 자, Ben은 스테이시에게 대절리아라고 말하길 원합니다. She can come and get the tomatoes from his backyard whenever she wants. 그녀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그의 뒷텃밭에서 토마토를 와서 그녀가 먹을 수 있다. 그녀가 와서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 라고 벤이 스테이시에게 말하길 원합니다.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What would Ben most likely say to Stacy? 벤이 스테이시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까요? 언제든지 와서 토마토 먹어라 이런 말이죠. 자, feel free to 언제든 뭐뭐하라 뭐 편하게 뭐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죠. Feel free to take the tomatoes from my backyard. 자, 나의 뒤뜰에 있는 나의 뒷마당에 있는 토마토를 언제든지 와서 먹어 이런 말 하겠죠. 15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Hello, student.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Last time, 지난 시간에 I gave you a list of English expression containing color terms. 자, terms라는 거는 용어죠. 색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English expression, 영어 표현 리스트를 내가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Today, 오늘, 자, 항상 이 today를 잘 보라고 했죠. 여기에 정답의 단서가 있죠. Today, 오늘, we will learn how these expressions got their meaning. 여기 정답의 단서가 있네. 자, 이러한 표현, 여기서 표현 어떤 표현? Containing color terms, 색깔을 용어, 색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색깔 용어를 포함하는 표현들이 그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를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색깔의 의미, 색깔의 용어를 포함하는 표현들이 어떻게 그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를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16번 정답 몇 번? 16번 정답은 5번이죠. 여기서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The first expression is out of blue. Out of the blue라는 거는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겁니다. Meaning something happened unexpectedly. 자, 예상치 않게 unexpectedly. 무언가 예상치 않게 발생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out of the blue, 청천벽력이라는 표현이 바로 첫 번째 표현입니다. It came from the phrase a lightning bolt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는 갑자기죠. 갑자기 번개가 치는 그러한 문구로부터 나온 표현입니다. Which means the idea that it's unlikely to see lightning when there is a clear blue sky. 자, 이 아주 깨끗한 파란색 하늘이 있을 때 좀처럼 번개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다. The next expression, 다음 표현은 white lie, 자, 악의 없는 거짓말이다. 자, 이 lie는 거짓말이죠. 자, means a harmless lie to protect someone from a harsh truth. 자, 거친 진실로부터, a harsh truth, 거친 진리로부터, 진실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해가 없는, 악의 없는 거짓말을 의미한다. This is because the color white traditionally symbolizes innocence. 이것은 그 색깔, 하얀 색깔이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innocence, 순수함을 symbolize,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other expression, 또 다른 표현은 green thumb, 자, 녹색 엄지손가락인데 자, 이것은 refer to a great ability to cultivate plant, 자, 식물을 cultivate, 자, 재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refer to 나타내고 있다. refer to는 뭐뭐를 나타내다.
그러니까 녹색 엄지손가락이 있다. 녹색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거는 이 식물을 잘 재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타고난 정원사다 이겁니다. Planting pot. 자, 이 화분이라는 것은 were often covered with a tiny green plant. 아주 조그만한 녹색 식물로 보통 덮여져 있습니다. So, 그래서 those who worked in the garden. 자, 이 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had green stained hand. 녹색으로 얼룩이 진 손을 갖고 있습니다. The last expression. 자, 이 마지막 표현. To see red. 얼굴이 빨갛게 되다. 즉, 화가 나다 이 말이죠. 자, 얼굴이 빨갛게 되다. To see red. 자, 이 빨간색을 보다라는 마지막 표현은 mean to suddenly get very angry. 갑자기 아주 크게 화가 나는 걸 의미합니다. Its origin possibly comes from the belief that. 자, 그 근원은 아마도 대절이야라는 믿음에서 왔을지 모릅니다. 자, bull gets angry. 숫소가 화가 나고요. attack, 공격을 하게 됩니다. when, 뭐뭐 할 때. A bullfighter, 투사가 wave red cape. 자, 이 red cape라는 거 빨간 망토죠. cape 망토죠. wave는 흔들다. 투사가 빨간 망토를 흔들 때 황소가 화가 나고 공격하게 된다는 믿음에서 이 근원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I hope this lesson helps you remember these phrases better. 자, 제가 소망하건대 이러한 레슨, 수업이 이러한 문구들을 당신이 더 잘 기억하는 걸 돕도록 하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블루, 화이트, 그린, 레드 다 나왔죠. 안 나온 거 뭡니까? 그렇죠. 옐로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17번 정답 몇 번? 17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